수술을 받으셨다면 꼭 봐야 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. 피가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. 그러면 이렇게 퉁퉁 부어오시거든요. 피부 표면층은 괴사가 조금 발생했어요. 사실상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입을 벌리기도 힘들 거예요. 수술 효과를 두 배로 올려준다라는 얘기가 그 방법은 바로 안녕하세요.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휴고성형TV의 양성혁 원장입니다. 지난번에는 동안성형의 끝판왕 최고의 방법 안면과상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. 이번 시간에는 수술을 받으셨다면 꼭 봐야 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. 오늘은 수술 후 수술 효과를 두 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. 수술 효과를 두 배로 올려준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빨리 회복하고 빠르게 만족감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 방법은 바로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거예요.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례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큰 수술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자, 이 안면과상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수술이거든요. 긴 시간 동안 마취를 하고 이제 깨어나서 회복실로 겨우 이제 걸어가셔서 잠이 좀 깼다 싶으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귀가하시라고 막 하실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집까지는 왔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것도 많으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게끔 편하신 복장으로 갈아입으시되 아마 양쪽으로 이렇게 줄이 나와서 피주머니가 하나 달려있을 거예요. 뭔가 땡겨지진 않게끔 이렇게 잘 달아서 매달아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. 무거우니까 그리고 덜렁거리면 싫으니까 주머니 속에 이렇게 고이 탁 넣어놓으면 딱 들어가요, 사이즈가. 문제는 뭐냐면 피주머니는 이렇게 부풀어 올라지면서 수술 부위에 음압이 걸려서 피가 나는 거를 쭉 빨아들이거든요. 근데 주머니 속에 있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지 못해서 피가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. 그러면 이렇게 퉁퉁 부어오시거든요. 또 다른 케이스는 이게 매달아 놓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점점 무거워지거든요. 이 뚜껑만 열면은 피를 비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간단한 구조다 보니까 피통을 이렇게 비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그건 안 돼요. 최근에 한 환자분이 집에서 무거워서 비우셨는데 다음날 내원했을 때 오히려 빵빵해져 있는 거예요. 하나도 이게 음압이 안 걸린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피가 고여서 그분은 세척술도 하고 피주머니도 다시 또 넣어놓고 이렇게 마무리했던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피가 차게 되면 안 그래도 피부 얇은데 팽팽해지고 팽팽해지고 팽팽해지면 피부는 얇아지고 얇아지고 얇아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피가 겨우 올라가고 있었는데 끝에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결국은 피부 표면층은 괴사가 조금 발생했어요. 근데 다행히 정말 피부 표면만 조금 까진 듯이 돼 있어서 드레싱으로 충분히 다 회복되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만큼 피주머니는 잘 관리하셔야 돼요.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사례예요. 주머니 속에 넣지 마세요. 잘 매달고 있으면 됩니다. 피주머니는 비우지 마세요. 그냥 다음날 오시면 저희가 비워드릴게요.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수술 직후에 붕대도 감아놓고요. 요 땡기미까지 해놔요. 사실상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입을 벌리기도 힘들 거예요. 그런 상태에다가 붓기도 하고 입술도 잘 안 움직이고요. 일단 수술 후에 한 4시간 정도 뒤에서부터는 식사는 가능한데 수술 당일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넘기기 편한 그런 부드러운 죽이나 미음 같은 거를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아! 식사하실 때는 리프팅 밴드 요 땡기미는 풀고 먹는 거예요. 그 붕대는 풀지 말고요. 수술 후에 다음날부터는 일반적인 식사는 가능하세요. 약 한 달 정도는 딱딱한 음식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입을 벌리기 힘든 시기가 있을 거예요.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벌리는 연습도 하시면 예전처럼 입이 많이 벌어질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퇴원하실 때 받은 약은 처방 받으신 날짜까지 하루에 3번 정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통증이 있으실 때마다 타이레놀 같은 걸 추가적으로 복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한 2주 정도면은 아 내가 삼겹살 먹어야겠다. 제가 분명한 건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
질긴 음식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뭔가 강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혈액이 몰리면서 좀 재출혈되는 현상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런 부작용은 피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, 돼지고기 드시고 싶으면 수육 부드럽고 좋아요. 그렇게 드시면 돼요. 오히려 더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얼굴에 붓기는 수술 후에 3일까지는 많이 부어요. 더 붓지 않도록 냉찜질을 잘 해주셔야 좀 덜 부어요. 잠잘 때도 심장보다 충분히 얼굴 쪽이 위쪽으로 가 있을 수 있게끔 하고 주무시는 게 좋겠고,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가급적 누워있는 시간,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충분히 더 많이 산책을 하셔야 돼요. 땡기미 같은 경우에는 첫 열흘간은 되도록이면 주무실 때도 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땡김이도 할 말이 있는데, 수술하고 나서 땡김이 잘하셨던 분이 첫째 날 딱 내원하셨는데 너무 붓기가 없는 거예요. 정말 잘하셨어요, 좀 더 잘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, 그 칭찬 들으니까 이제 본인이 안 하시더라고요. 다음에 또 내원하실 때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부어있는 거예요. 아, 저 잠잘 때 너무 불편해서 목이 조여가지고 풀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압박을 해놓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3일, 좀 길게 보면 5일 정도는 하셔야 돼요. 압박이 되는 느낌이 드는 이유도 그 압박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걸 좀만 더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술하고 나면은 기본적인 생활은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는 가능한 것 같아요. 일주일 정도에 실밥 한번 뽑고 열흘 때 풀고 나면 이상하게 붓기는 많이 빠지기 시작해요. 한 달 정도가 되면은 몰라보게 많이 빠져요. 피주머니는 이틀 혹은 3일 정도째 제거해요. 피주머니를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세안도 가능하고, 물론 가끔 세안하다 보면 상처 부위에 물이 닿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재빠르게 딱 톡톡톡톡 닦아주시고, 수영이나 사우나 같은 경우에 몸을 푹 담그게 되잖아요. 상처 부분이 물에 닿으면 좀 불어서 조금씩 벌어지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한 달 정도 후에나 가능하세요. 그리고 가벼운 화장 같은 경우에는 실 제거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 가능하고, 너무 깊게 문지르거나 벌려지거나 하는 과정은 피하는 게 좋아요. 그 외에 격렬한 운동이나 뭐 목 스트레칭도 한 달 후 정도부터로 미루는 게 좋아요. 수술 전에 혹시나 복용하고 있었던 약을 중지했다면 수술 후 3일 때부터는 드시는 게 좋겠고요. 그리고 머리 염색이나 파마 이런 거는 한 달 정도 뒤부터는 가능합니다. 샤워 정도는 언제쯤부터 할 수 있어요? 가벼운 샤워 정도는 실밥 뽑고 난 다음부터는 가능해요. 상처 부분을 직접적으로 문지르거나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는 한 달 뒤로 미루는 게 좋겠고, 수술한 부위가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닿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툭 부딪혀도 그 부분에서 피가 나서 혈종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다시 다 아물어가는 상처에 세척술 같은 걸 다시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아, 남의 살 같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요.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피부를 이렇게 드러놨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각신경이 가고 있던 거를 다 끊어놓으면서요. 그런데 감각신경은 대개는 한 달 혹은 3개월 정도까지 시간 지나면서 돌아오거든요. 무조건 돌아온다라는 건 기억하시면 좋겠고,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, 난 어디 만지는 것도 없고 닿은 것도 없는데 찌릿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, 뭔가 꿈틀꿈틀 기억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. 감각신경이 점점 돌아오려고 재생하면서 테스트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좀 더 젊어지고 예뻐지고 하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.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의사항들 잘 지켜주신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을 수 있을 거예요.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양성혁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